정답? 케빈 안에 무용단이라고 적혀있어요, 무용단. 아, 이런 산 속에 무슨 무용을 했어? 케빈 안에 보시면요, 무용단이라고 적혀있어요. 누구 있어요? 야, 그때보다 가는 길이 좋다, 그래도. 여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여기는 안 들어봤어요. 그때 뚫고 가기 힘들더라고. 아, 부지야, 무슨, 저, 뭐, 손자국 아니야? 이상한 자국 있는데, 저게. 이런 산속에 무슨 무용을 했어? 캐비넷에 보시면요, 무용단이라고 적혀있어요. 저 가운데 시계가 있고요. 딱 보이는 시계, 거울이 있고, 큰 거울이 있고. 여자 스타킹이 있는데요. 근데 이런 밟으면 약간 눌러져요. 뭐 태권도장 같은 도장 보면 약간 눌러지잖아요. 약간 예, 좀 눌러져 이게 바닥이. 딱딱한 바닥이 아니에요. 저쪽에 가정집으로 추정된 집이 있거든요. 저번에 왔을 때는 어떤 여자 귀신이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는 식으로 막 문을 두드렸거든요. 근데 오늘 가니까 없어. 근데 그 여자 귀신이 지금 여기 있어. 여기. 어쩐지 여기 들어와 보고 싶더라. 이중문이 돼 있는데? 여학생들 무용 가리던 데가 문이 왜 이중으로 돼 있냐고요.
이게 대나무 때문에 겉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냥 창고지 어떻게 무용 가리키는 데야. 지금 남장판이긴 해도 뭐 챙겨 중요한 거는 다 챙겨 갔거든요. 그리고 휴지가 많잖아요. 그 뭘 닦으려고 한 것 같아요. 그냥 뜯어낸 게 아니라. 엄청 깨끗해. 먼지 하나도 안 묻었어요, 진짜. 제가 나갈 때 이거 문을 한번 열어놓고 나가볼게요. 그 나중에 다시 올게. 문 닫혀져 있으면 소름이겠죠. 내가 문 열어놓고 갑니다, 여러분들. 제일 왼쪽 밑에 있는 파란 지붕이 첫 번째로 보이는데 깨끗한데 빨간색이 방금 들어왔던 가정집이고요, 방금 들어왔던데 빨간색 지붕이 이 집인데 방금 들어온데 그리고 빨간색 지붕 옆에 길다란 지붕 있죠. 길다란 지붕이 여기예요. 여기 길다랗죠 지붕. 그 위성 지도상으로 이렇게 찍힙니다. 지붕 있잖아요 지금. 지붕 있고 이 뒤에는 없어. 없는데 저게 있어.